2023년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부인한 레스토랑. 배가 출출했던 관광객 무스키아는 서툰 영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Hello, one steak, please. Very, very delicious steak, please. 이에 직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스테이크를 서빙했고요. 이 스테이크를 맛본 무스키아는요.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 소프트하고요. 담백하고 고소한 육즙까지 팡팡 터지는군요. 아, 나 왜 호주의 스테이크인데 이렇게 예스가 안 나오지? 벌써 호주의 그 귀여운 녀석들이 막 떠올라서 걔네들만 아니길. 확실하게 알라 아니면은 거루 아니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아, 다행이다. 자, 무스키아가 감탄에 감탄을 던 스테이크의 정체. 바로 악어 꼬리 스테이크였습니다. 근데 악어 맛있어. 그럼 먹어봤지. 아니,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고는 하더라고. 닭고기보다 약간 질깃하다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맛있어서 입이 악 벌어진다는 악어 꼬리 스테이크. 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어도 꼬리 이거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악어 꼬리 스테이크 또한 악어 구이 중에서도 가장 맛있고 귀한 대접을 받는 부위라고 합니다. 사실 호주에서 악어 고기는 캥거루 고기 못지않게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호주는 전 세계 악어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 호주의 고급 레스토랑, 슈퍼마켓에서 악어 고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악어 고기는 잡내가 강한 편이 아니라 스테이크나 꼬치로 즐겨 먹는데요. 육즙 팡팡, 또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 악어 고기 되게 쫄깃쫄깃한 육질이 기가 막히고요.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은 낮아서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네. 그러니까 이게 안 익숙해서 우리가 신기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뭐 먹어봤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게 뭐 꺼릴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호주 분들은 되게 익숙한 음식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생소한 악어 꼬리 스테이크. 하지만 호주 사람들이 사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